수트 입으면 자세부터가 바뀐다고 막 그러잖아요. 온몸에 이제 타투를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어깨를 펴고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종두를 좀 캐릭터를 연구할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는 좀 어린 편인데 네? 과연 이 어린 친구가 이 범죄자들에서 정말 우두머리가 되려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? 물론 이제 타투와 어떤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굉장히 잔혹성도 그쵸. 그거는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에 있잖아요.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덩치를 조금 키워야겠다. 가만히 있어도 보여질 수 있는 포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. 그래서 좀 급하게 살을 좀 찌웠어요.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그래서는 진짜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을 나눴거든요. 절절했죠. 저는 마지막 화 보고 울었어요. 저는. 근데 이번 늑대사냥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찍적대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묘했습니다. 사실. 네. 드라마에서와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서로 만나서 완전 다른 역할이죠. 네. 완전 적으로 만나서 혼자 범죄자니까 네, 네. 거기서 오는 또 새로움과 재미가 있었고 그냥 인구 오빠 현장에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묘했어요. 현장이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장르였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친했던 동료가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. 2人的二度合作会擦出什么火花已经开始期待了